전문기업 유성 씨앗이의 알겠습니다. 예, 유성 씨앗이의 외동아들 박 실장 역을 맡았습니다. 금수저의 낙하산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니까 아주 인간미 넘치는 예, 캐릭터를 맡으셨더라고요. 너무 다소곳하게 출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오른쪽부터 예. 자, 이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는 연기자로서 우리 배니양 씨 예. 느낌 있는데 왜 먼 곳을 의미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연기 들어가시죠? 아니, 분명히 저한테 귓속말로 이상한 거 시키지 마 하시더니 본인이 지금 알아서 다 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예, 아, 손 인사를 좀 우리 나누셨으니까 우리 기자님들 다 하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금수저, 낙하산. 잘 어울리는 캐릭터죠. 예. 아, 뒤태는 갑자기. 아! 자, 하나, 둘, 셋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보시다가. 자, 금수저입니다. 하나, 둘, 셋. 예, 대리하셨습니다. 아, 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예, 베테랑이십니다. 자꾸 귓속말 하지 마세요. 우리 배우분들입니다. 가운데부터 시선 고정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님들부터 예, 바라봐 주시고요. 조금만 더 붙어주시면,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찍으신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아직까지 좀 많이 어색하신가요? 그건 아니시죠? 자, 이제 시선 살짝 오른쪽 한번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삼각관계가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제 왼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기다리고 계시네요. 예. 아, 저는 신연화, 우리 한보름 씨도 그렇지만 배야채 씨가 과연 어떤 분을 또 만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자, 이렇게 되고, 너무 우리 지금 경직돼 있잖아요. 그죠? 정면 보면서 뭔가 그래도 예, 좀 흥미진진한. 예, 로코물 아니겠습니까? 예,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 아유, 자꾸 그렇게. 아니, 아까 우리 성우 씨랑 두 분의 케미가 또 있던데요, 그죠? 브로맨스. 없어요? 성우 씨와의 브로맨스. 두 분이서 또 이제 티격. 아, 박 실장 옆에 가시려다가 지금. 아, 알겠습니다. 자,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업. 자, 레벨업. 하나, 둘, 셋. 예. 우리 배우님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의 얼굴을 가리시려고 그래요. 예. 자, 레벨업. 진짜 올 여름 우리 안방극장을 레벨업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예, 쭉쭉 레벨업. 자, 이렇게 우리 배우님들의 사진 마무리하고 이제